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술익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짬뽕과 짜장면이 정말 정말 맛있는 중국집을 하나 리뷰하려고 합니다. 고기 간짜장과 고기 짬뽕이 인상 깊고 맛있는 곳이었는데 대부도 가는 길쪽 거북섬이란 곳에 위치한 맛집입니다. 이 음식점의 이름은 거북성인데 거북섬에 있는 거북성 이름이 참으로 단순 거북성은 시흥 거북섬에 위치해 있고 신상 맛집 느낌인데 그런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뭔가 음식 맛이 엄청 기대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곳에는 일반 짜장과 짬뽕 외에도 고기 짬뽕과 고기 간짜장이 있는데 메뉴 이름이 끌려서 우선 주문했습니다. 바로 메뉴들만 살펴보면 우선 고기 간짜장 전체적으로 신기하게 면에서 숯불갈비 맛이 납니다. 신기했어요. 갈비 기름을 면에 잘 코팅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불맛과 불향이 확 느껴지는데 이 불맛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스는 엄청 고소하고 위에 왕창 올려진 고기까지 먹으니 맛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이한 게 고기가 제육볶음 느낌이에요. 또 계란 후라이도 맛있고 짜장이 훌륭했어요. 다음 고기 짬뽕의 경우 진한 사골 육수와 매콤한 국물을 뒤섞은 느낌이 나는데 국물을 마실 때 그 짬뽕 특유의 국물 맛 뒤에 느껴지는 사골 육수가 맛에서 꽤 많은 여운을 줬습니다. 맛있었어요. 국물 마시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꽤나 매운데 또 맛있게 매워서 좋았습니다. 짬뽕에 고기도 많이 들어가서 비주얼도 좋고 역시나 맛있고 여러 건더기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좋습니다. 이 짬뽕 역시 정말 맛있었어요. 이 두 짬뽕과 짜장면 전부 일반적인 짬뽕, 짜장과 다른 맛을 냈었는데 대부도 가시는 길에 중국집 찾으시면 이곳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들이 다 퀄리티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는데 인내심의 한계...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익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